만두 해산물 이렇게 파네요. 안도에서 생산된 해산물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. 여기 좀 봐요. 안도 해산물, 청각도 있고, 밥새우도 있고. 건어물들 팔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주 신선한 완도. 아니야, 다 물어보니까. 바다 체험장이래요. 거기에서는 이제 배도 타고 이제 전복도 잡고 그런 건 체험장 있나 봐요. 최소 모종 신기. 없어요, 가방이. 네. 또 뭐 원예 축제도 있다는데 저기인가 봐요. 여기 선크림하고 물티슈 받아가세요. 고마워요. 네, 그리고 또 요것도 좋아하시면 선물이 또 있는데 뭐 나중에 오는 길에 마술학교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그러네. 체험장도 많네. 바다체험 엄마 저거 바다체험 어종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? 우선 그건 올 때 찍고 올 때 찍고 저기 바다 저기 바다 원예축 여기 무슨 완도 전통 낚시 체험 어종이래요. 안도 낚시가 유명하죠. 돔도 근데 한 마리 살았다. 아 뭐다 돔 뱃속으로 들어가버렸어. 시끄럽게 검은색 한 마리 있어. 먹을 건데 그건 뭐예요? 갑오징어. 천중어. 갑오징어네. 천중어. 문이오징어. 오징어의 천. 갑오징어랑은 한 4초? 한 10배의 차이가 있죠. 더 비싼 거가? 예. 그렇죠. 봄 있네요. 이건 입에서 들어가면 살살 녹아. 이제 우리는 가서 요거 이제 정원 페스티벌 여기서부터다. 아, 우리 이거부터 찍은 거. 정원 페스티벌 안내도. 안내도는 꼭 찍어줘야 돼. 정원 페스티벌 안내도. 진짜 정답 안내도. 아, 사람들 그거 뒤질 거야.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였어.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지금 요 완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.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행사 종합 안내도 작가 좋은 정원 있고 또 웰컴 카드 비리지 센터 대표 정원 초청 정원 여기 봐요. 이렇게 자연 속에다가 이렇게 조화가 아니고 진짜 나무예요. 아, 이거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이쁘나? 천사 나팔꽃처럼 이파리는 생겼는데 전부 쭉 저렇게 나오네. 아, 이뻐요. 아, 이건 꽃속이가 뭐 이건 핑크색 빛이 돌고 이건 다 틀리네요. 아주 이뻐요.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렇게 여기 또 포토존이 있었나 봐.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게 다 그런가 봐. 저기 봐요. 여기는 낚시꾼들이 낚시하려면 여기가 빌같이 같은 오픈 테라스 비파 나무가 있겠네. 잘 키웠네. 비파가 크게 열렸네. 이렇게 유통 공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산맛을 나가네. 틀려 나무들이 한 집에 뒤까지 상관하는데 쫙 한 바퀴 돌아야 되네. 다 틀려 한 집 나무. 이 뭐 사진장 정류도 열심히 하고
커피지 않고 아이고 커피 좀 조그만한 미니 펌프. 자, 오늘 처음에 인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. 그래서 장미 매발통? 이거는? 난 저 파란 거잖아. 파란 거를 뭐라고 써 있나? 델피니움? 델피니움. 아, 일단 이 색깔. 황궁조팜나무? 황궁조팜나무 되게. 미스김 라일락. 미스김 라일락. 저리 돌려놓는 게 안 찍은 거지. 여기 전복 껍데기 이렇게 해놨구나. 여기는 올라가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. 앉아도 돼. 응. 여기 좀 앉았어요 우리. 아이고 앉았어. 아이고 이거 봐. 꺼졌나? 꺼져버렸나? 아 꺼졌어. 딴 거 없죠? 너무 이게 장식을 했나 보다. 그러면 닫기 하고 이건 끝났고.